저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었고요. 초등학교 때부터 점자 공부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 보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요.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내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하지 힘들겠다라든가 좀 남과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져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. 계속 내가 이런 음악을 내 평생 동안 계속 하면서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입시를 어느 방향으로 인문계를 준비해야 될지 예체능계를 준비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아, 그러면 내가 이걸로 대학을 가고 정말 업을 삼아서 계속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음악 교육을 받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그 사이, 그 무렵이었습니다. 저분들은 나의 연주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연주할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요.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악보를 구하는 건데요. 새롭게 편곡된 그런 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악보를 구해서 보는 악보를 구해서 그렇게 점역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게 되거든요. 점역을 해서 올 때까지 작게는 2달에서 많게는 5개월, 6개월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제가 보고 싶은 악보를 단번에 구입해서 바로 볼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. 저는 우선 교수님들의 제스처를 볼 수도 없고, 또 표정도 볼 수가 없고, 그래서 대략 눈치로 어떻게 어림짐작할 방법도 없고, 그리고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, 그 책을 제가 보기까지는 책을 골라서 가져와서 제가 일일이 컴퓨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읽어야 아, 어떤 부분이 필요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또 그런 과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가장 한국에서도 어려웠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나서는 사실 제가 한 것보다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제가 계속 연주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김예지라는 음악가로서 들려줄 수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 관객분들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실 때 보람을 갖고. 그냥, 물론 정말 어려운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주 활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,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모든 그런 음악이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술이라는 경지로 물론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전에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한 노력을 할수 있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 그게 그 저의 김예지라는 사람의 어떤
일생이 돼야 하지 않겠나.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